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우주는 왜 존재하죠? 왜 우주는 없지 않고 존재하죠? 질문이 좀 어이없는 건 알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존재하죠?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진공 속의 에너지 밀도는 0.0000111105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에 0.00001%만 달라졌어도 우주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게 거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지구에 왜 지적인 생명체, 인간이 존재하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생겨날 수 없었고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멀었어도 차가워서 그것이 생겨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태양과 지구가 딱 적정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진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너무 질문이 엉뚱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주가 존재할 확률이 0.001%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게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신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주를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진 우주를 신이 의도적으로 창조를 했다라는 거죠. 신이 의도적으로 창조했으면 확률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두 번째 대답은 여러 가지 종류의 우주가 생겨날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컨대 끈이론에 따르면 생겨날 수 있는 우주의 종류가 10의 500승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많은 우주 중에서 지적인 생명체가 출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가진 우주가 하나쯤 생기는 건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대답은 와인버그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우주 상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론인데요. 그래서 인류원리라 그래요. 인류원리에 따르면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네, 좀 어렵죠?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아주 머리가 좋은 돌고래 한 마리가 동해바다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돌고래가 너무 머리가 좋아. IQ 한 200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 돌고래가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왜 바다가 존재하는지 연구를 했어요. 수년간 연구 끝에 돌고래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 우주에 돌고래가 살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진 바다가 존재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돌고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딜 가나 자기가 살기 딱 좋은 전부 바다야. 여기 가도 바다, 저기 가도 바다. 그래서 돌고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기적이야. 이런 바다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야. 자, 여러분은 돌고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건 기적이 아니야. 돌고래가 살기 좋은 바다가 존재하는 이유는 네가 그 바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진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가 궁금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인류 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이 우주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똑같은 대답이죠. 좀 아리까리한가요? 두 번째 비유를 들어보죠. 어떤 죄수를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다고 합시다. 여섯 명이 동시에 쏘는데요. 총 한 자루가 고장날 확률이 0.1%라고 해요. 그러면 총 6자루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0.00001%죠. 아주 희박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죽지 않았어요. 죄수는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이건 기적이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니. 그러면서 자기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건 기적이 아니야. 총 6자루가 동시에 고장난 이유는 네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 전에 이미 천만 명이라는 사용수가 죽었어. 이때쯤 한 명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가 됐거든. 그게 바로 너였어.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야. 확률적으로 나올 때가 됐었던 거지. 그러면서 다시 사형을 집행했어요. 자, 설득이 됐나요? 조금 꺼름직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인류 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보죠. 아까 인류 원리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죠?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진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그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죠. 그럼 이 말의 순서를 바꿔보죠. 그럼 이렇게 돼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진 우주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말만 복잡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우주를 창조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류 원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인류 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류 원리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류 원리에 동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헛소리 같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한줄이야.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기 때문이다. 구독해 주세요.